희망, 힐링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녹아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과거 2016년 호버보드 타고 순수하게 희망을 노래했고요. 현재는 2021년에 꿈의 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5년 뒤 2026년 미래에도 해맑은 웃음으로 힐링을 설사할 그룹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NCT DREAM. 예,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world again, NCT.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예, 제노 씨부터 개인 인사 카메라 보시고 우리 세진이들한테 하트도 부탁드리고. 예,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노. 나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나입니다. 안녕. 안녕. 네, 천나 씨. 안녕하세요. 천나입니다. 하하. 아, 우리 막내 부탁드려요. 네, NCT 드림의 막내 지성입니다. 예. 런쥔 씨 인사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하트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일단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진짜. 진짜 드디어 네, 나왔어요. 드디어. 진짜 정말 여러 번 특히 막내 얘기는 진짜 제가 많이 했었는데. 예전부터 그 겁쟁이 시절부터 와. 너무 겁이 많고 했을 막 그때부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막내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럭게임을 네. 찾아왔습니다. 와우. 일단 축하 박수부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 정규 앨범이 더블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와우. 제가 100만 장이 넘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정말 대단한 건데 나는 200만 장이 돌파됐다 그래서 아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200만 장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하는 숫자인데 처음에 그 맞아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엑소 선배님들이 예. 밀리언셀러 달성했었다는 예. 기사를 처음 접했을 예. 때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도 20년 만이었거든요 그 밀리언셀러도 네, 맞아요. 대박이죠 예. 근데 저희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우와 맞아요 느끼죠 와, 이거 맞아? 이상이죠 네. 기분 이상이 진짜 칠드림의 네. 힘이 이렇게 큰 거거든요 저는 네. 사실 칠드림이 정규 나온다 했을 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면 진짜 칠드림을 예전부터 응원했었는데 드디어 내가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드디어 보게 되다니. 그래서 그때 핫소스로 8관왕 했었잖아요. 음악 네. 방송할 때 그때 8관왕 했을 때랑 이번에 200만 장 넘었을 때랑 어떻게 기분이 좀 달랐는지 어땠어요? 1위를 계속 한 적도 사실은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8번이나 계속 예.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직도 진짜 그냥 꿈 같은 느낌이고 예. 엔딩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적도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일단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한테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계속 전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중국어로 감사 인사 네. 우리 팬들한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首先呢我们真的是没有想到能够有这样好的成绩然后呢也想非常感谢一直支持我们为我们加油的朋友们如果没有大家的话我们也不可能有这样好的成绩感谢大家 감사드립니다. 천나 씨 200만 장 돌파했는데 감사 인사 짧게 부탁드려요. 非常感谢大家这么支持我们这次的专辑，然后我们会更加努力，希望大家能够继续支持我们，谢谢。 감사드립니다. 谢谢. 자, 워밍업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퀴즈는 와우. NCT 드림이 직접 내줄 거예요. 자, 재민 씨 준비됐죠?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퀴즈. NCT 드림을 맞춰봐. 빠밤. 빠밤. 네. 자, 네. 문제 나갑니다. 네네. NCT 드림은 땡땡땡 연합팀으로 불리는데요. 오.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 말은 뭘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청소년. 네. 2번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거 뭐, 네, 보기 굳이 필요했을까요? 아 너무 웃겨. 저였으면 네. 2번 할 거예요. 네.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네, 정답자 세 분께 소세지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성곡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네. 좋아요. 음악 듣고 올게요. Hello, 네. Future. Yes. Big dreams and big thrills, flying high, 터무니 없는 상상이 봐. 네 눈앞에 달려들고 있는 별, 낚아채 불을 태워봐. 시작이라는 걸 넌 믿을 수 있겠니? NCT DREAM HELLO FUTURE를 전해드렸습니다. NCT yes. DREAM은 어떤 연하팀인가요? 바로 1번 청소년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가능합니다. Yes.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니 이제 이 곡이 끝나서 그런데 우리 지성 씨는 엔딩에 네. 음악 방송 엔딩에 넥타이를 귀여운 엔딩에서 넥타이.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형들이 막 저 막내를 쳐다보고 웃어가지고 제노 씨 왜 네. 그렇게 웃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네, 일부러 그게 일부러 형들이 막 너무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제노 형 또 지성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사랑하면은 볼 마크처럼 이렇게 볼을 좀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티를 내기 싫어요. 티를 내기 싫어요. 애매한 관계입니다. 아니 지성 씨는 그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넥타이 딱 올리고 너무 창피해서. 사실 그 작가님이 되게 진짜 남다른 엔딩을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뭐랄까 너무 부담이야.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그래 좀 재밌었는데 PD님이 작가님이 PD님이 아니 근데 PD님하고 작가님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몰라. 정정하겠습니다. PD님이 되게 그러셔가지고 저 마침 넥타이가 있길래 했는데 너무 저는 그런 엔딩은 처음 해봐가지고 저희도 처음 봤어요. 아, 괜찮았어. 저 재밌습니다. 네, 귀여웠고 아주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엔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완벽한 엔딩이 런쥔 씨 봤는데 엠카였었나 여기 목선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저 그 엔딩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타투를 이렇게 보여줬던. 네, 진짜 어떻게 타투가 누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막 그 굿즈에 타투 들어가 있었는데 스티커. 근데 저는 제노야 제일 맞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일 잘 어울려요. 네. 허벅지에다가 그 네. 스티커 막 허벅지. 네, 허벅지에 붙였었잖아요. 천년 씨 못 네.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못 근데 봤어. 팬분들이 그거 정확히 네. 뭔지 모르고 왜 네. 다쳤냐고. 네네, 왜 다쳤냐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 타투 스티커 그거 자동차 모양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막 밴드 모양이나 상처인 줄 알고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네, 타투였습니다. 타투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저 재민 씨의 이 엔딩도 좋았어요. V에서 이 엔딩. 네, 좋았습니다. 그 좋았어요. 예, 그때 다 보셨군요. 다 봤죠. 와, 진짜 대단하신 다 봤죠. 그럼. 예. 그리고 고글을 왜 안 썼을까? 뭐 이런 것도. 예. 아니 그 춤추기가 쓰고 춤을 추면은 좀 힘든가요? 어때요, 지성 씨? 시야가 예. 흐려지고 그다음에 춤추면 저희가 인이어 마이크도 끼고 고글까지 쓰면 그래 귀가 맞아요. 그다음에 조금만 머리를 흔들어도 이게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네. 불편하게.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8477님 외에 많은 분들이 아 송정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헬로퓨처 음방 1위 공약을 전하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위 공약으로 그러니까 무대 때는 곡을 쓰기가 좀 힘들면은 1위 공약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뭐 좋은 거 그 저희 뮤비에 보면 외계인 버전의 그 약간 선글라스 에이전트 같은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선글라스 그거 끼고 나중에 네. 1위 공약 한번 해주시면 네. 안 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이제 마크 씨하고 해찬 씨 없는데 우리끼리 정해도 돼요? 괜찮아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다수결. 진짜. 네. 아 그러면 여러분 1위 공약에 그 선글라스 끼고 좀 재미있게 공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셀카도 사실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이런 고글 셀카 같은 거 네네. 예 나중에 좋습니다. 기회 되면은 셀카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박나영님이 어제 제노 런쥔 조조로 영화 공포 영화 보고 온 거 어땠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분들 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를 공포 영화가 아니지 않아요? 저희를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인터넷에서 네. 봤었어요 이 글을 근데. 사실 아마 저희가 아닐걸요. 왜냐면 저는 그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예.
저녁에 우리가 옛날에 크루엘라라는 그런 디즈니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지 컨저링 3도 봤었어. 아, 네네. 컨저링.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은 아니다. 잘못 본 것 잘못 같습니다. 보죠. 아, 근데 이분들 잘못 보기도 진짜 쉽지 않은데 너무 잘 생겨가지고. 근데 잘못 본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뭐 이야기들 비하인드 혹시 좀 뭐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아직 시드니들이 모르는 거 좀 알려주세요. 생각이 확 났는데 네. 이게 저희 뮤직비디오 마지막 사비 때쯤 나오는데 네. 이게 돈처럼 그런 게 팍 날려요. 네, 알아요. 근데 그게 세트장인데다가 네. 네. 이거를 쏘는 게 기계가 소리가 엄청 커요. 아, 총소리 같은. 진짜 폭탄. 폭탄 소리 정도로 진짜로. 너무 큽니다 하고 촬영 들어갈게요 해서 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어머머. 처음에는 빵 해서 와 정말 너무 크다 할 사이도 없이 바로 신나게 놀아야 돼요. 그쵸, 그쵸. 놀다가 청량하게. 저는 두 번째 때 또 터지는 줄 몰랐어요. 아. 근데 또 터진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의 이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쓰러졌어요. 지상이 바로 다리가 풀어가지고 근데 진짜 머리 다시 일어나서 또 재밌게 아니, 지성 씨 어떻게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폭탄이 아니라 진짜 뭔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진짜 커가지고 무서웠구나. 네. 아니 본인 대박이었어. 도끼 들은 거 도끼. 아 디길이네. 디길이 그거 엄청 무거웠다고. 그거 좀 얘기 좀 해줘. 얼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데. 아 누구 첫너 드는 거보다 무거워요? 아 막 톱 우리 드는 거 똑같나? 모르겠어요. 무게가 아 무게가 철러보다 무겁네. 네. 아 전기톱이었어. 아, 철러. 철러를 드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은 가벼워. 아 진짜 내 거 안 안 무거운데. 네, 다시 네. 철러를 드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역시 요즘에도 통역을 얹을 수 계속 해주고 있군요. 역시 제가 예전부터 봤던 그림인데 역시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오랜만에 통역을. 예. 아 오랜만에 또 통역사를 예 보게 되네요, 런진 씨. 예. 아 그래서 엄청 무거웠어요.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 진짜. NCT 드림의 오르골 이 곡 듣고 나서 잠시 후 광고 뒤에 4부 이어드릴게요. 좋아요. Hey DJ, play that song. 다음 노래. It's like 연애 러브 게임 NCT 드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yes.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멤버들의 매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헬로 드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Oh. Oh, yeah. 먼저 NCT 드림의 막내 지성 씨의 매력부터 알아볼 거예요. 02년생 올해 네. 2021년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라이브로 팬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기억하는 우리 시즈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성인이 된 소감을 얘기했거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스무 살이고 2021년 1월 1일이라는 게 안 믿겨. 왜 이렇게 거짓말 같지? 지금은 어떻게 실감이 좀 납니까? 안 믿겨요? 사실 지금은 네. 어느 정도 나긴 한데 어딜 나요? 네. 네. 근데 이때는 진짜 너무 안 믿겨가지고 네. 막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성인으로 산 건데 네. 그죠? 뭐가 가장 좋아요?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아 달라진 건 진짜 네. 진짜 딱 있는데 일단 10시가 넘어서 방송을 하는 그래.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게.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맞아요.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게 제일 다르군요. 맞아요. 진짜 달라요. 가장 이제 형들이 많잖아요. 22명의 형이 있잖아요. 위로. 예. 네,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7개월 동안 형들이 뭐 해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형의 좀 좋은 말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실 진짜 너무 많은 네. 형들이 저한테 말을 해주셨는데 형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너 벌써 성인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만나면 무조건 네. 다 그 한마디는 하니까 벌써 그, 성인이야. 맞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너 벌써 성인이야. 그래. 저도 사실은 지성 씨 막 옛날에 생일 막 몰래카메라 하고 막 연습생 때 막 울고 막 그럴 때 그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진짜 저도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0423님이 지성이가 가장 애기 같은 형으로 제노를 뽑았는데 제노 씨, 혹시 제노 씨 알고 있었나요? 아 이거 비밀이었나? 네 들었습니다. 네네. 어느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예. 뭐
형 아기같이 봐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오, 그래요? 좋아해. 아기같이 봐도 괜찮아요. 네. 예,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천너 씨. 자, 천너 씨는 뭐 사실 스포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게 예, 사실 얘기할 게 되지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맞아요. 일단 헬로 퓨처 스포 모음만 저희가 모아봤어요. 네, 들어볼게요. 모을 수 있어요? 그럼요. 맞는데요, 엄청. 여러분 저희를 기다렸어요. 어서 와요. Big dreams and big thrills. 하면 안 되지. Big dreams and big thrills. 야, 진짜 비트리오 진짜 정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죠. 아, 그리고 제가 뮤직뱅크에서 뭐 아, 저희의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 근데 시즈니 헬로 퓨처 대놓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뮤뱅 저희 1위 받고 나서 네. 앵콜 무대 때 봤어요. 헬로 퓨처 헬로 퓨처 시즈니 헬로 퓨처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와. 아마 다른 멤버들을 와. 아마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기억은 없어요. 어, 대박이다. 진짜 근데 뭐 뮤뱅에서도 스포를 본인이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봤지. 그랬더니 천나 씨가 너무 스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아, 아우. 근데 그거는 갑자기 그렇게 탁 이렇게 생각이 나는 네, 거예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오. 그리고 솔직히 스포 하는 게 재밌긴 한데 네. 그게 제일 재밌는 게 네. 스포하고 주변 사람 당황하는 모습이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면 주변 리액션 중에 누가 제일 당황 많이 해요? 지성이. 안절부절. 아니, 그래. 아니 그리고 마크 씨도 막 제발 막 얘기 아, 막 제발 그만해라. 막 그만하라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아, 다들 그 모습 너무 너무 재밌어요. 아~ 보는 게. 그 재미로 하는 거구나. 아, 그 재미로 하는 거. 아~ 만약에 반응 안 해 주면 예. 아 재미없구나 그래서 아 저 안 안 할 거예요. 어, 이제부터는 반응 안 해봐야죠. 반응을 조금 부탁할게요. 지성 씨가 사실 제일 위험해. 왜냐면 지성 씨가 제일 반응이 빠르거든요. 맞아요. 이게 화내 아, 네. 바로 와가지고 네. 너무 웃겨. 하자마자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맞아. 지난번에 그 커플곡 디기디 그거 스포할 때도 그때도 진짜 지성 씨 표정에 막 난리 났거든요. 맞아요. 저는 디기디인데. 네. 아, 여러분 뭐 앞으로 아, 그럼 앞으로 계획에 스포 같은 거 하나 뭐 있어요? 스포 앞으로? 앞으로 이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계속 할 거다 같이. 계속 아~ 할 거다 같이. 저는 정말 정말 다행이다. 저는 칠드림이 정말 영원하기를 예, 기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민 씨의 매력 알아볼게요.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재민 씨의 식성 워낙 뭐 유명한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침대 옆에는 각설탕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수를 먹냐면 허거집 이런데 뭐 샤브샤브집 이런데 가면. 다 쓸어옵니다. 네. 그 통이 그 고수 담긴 통의 반 정도를 쓸어서 먹을 정도로 고수를 정말 좋아하고요. 아유. 아이고. 아니 엄청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TMI 뉴스에 독특한 식성을 가진 아이돌 1위로 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이제 그게 시작이 이제 나메리카노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이게 나메리카노가 시작인데 네. 이제 투샷으로 저, 드신다면서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투샷 그냥 딱 그 기본 뭐 네. 벤티 사이즈면 뭐 벤티에 맞는 샷 이렇게 먹는데 이제 저는 TMI 뉴스에서 나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네.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게 1위를 했다니 정말 소감 저처럼... 한마디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일단 이렇게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SM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시즈니들 짱. 시즈니들 감사드리고 아 저는 사실 그래서 별다방이나 이런 데서 나는 그냥 네. 재민 씨 예를 들면 뭐 BTS 세트처럼 재민 정식 재민 세트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벤티에다가 투샷 정도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면 그 8, 8샷은 아 이건 사약이야 사약. 그래서 맞아요. 사약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한 투샷 정도랑 뭐 티라미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뭐 나왔으면 좋겠어. 재민 정식.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스팸마요라든지 또 라면 그쵸. 그 레시피 정말 감사드려요 재민 씨. 어, 제, 그런 걸 했었나요? 옛날에 아마 한창 레시피 맞아요. 만들어서 쭉 보는. 진짜 옛날이에요. 네 진짜 옛날에. 그래서 와, 그 영상 찍어서. 그, 네 제가 그거를 많이 해 먹고 사실 오. 거기에서 간장 한 스푼만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저는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박. 네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얘 좋은 좀 독특하니까 아, 어, 좀 좋은 거 있으면 많이 공유 네.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려요. 자, 맛 핫소스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좋아요.
NCT 드림의 맛 핫소스였습니다. 아 놓쳤어요. 놓쳤어요. 아 나 진짜 목 가라듬고 있었는데. 아 네. 아, NCT 드림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 제노 씨 차례 가야죠. 네네. 제노 씨가 네. 어렸을 때부터 CF 스타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뭐 우유 광고, 먹거리 광고 찍은 제노 씨의 네네. 그 귀염뽀짝한 음성을 저희가 어렵게 준비해봤습니다. 정도는 잘하자. 콩 먹으면 깨끗한 거예요? 아 잠깐만. 너무 소리 난 거예요? 네, 네 다섯 살 때 제노 씨 그 다섯 살이죠? 네. 야 귀여워. 지금 너무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애기 이거 애기. 이거 한동안 애기다. 좀 놀려야 되겠어요. 아~ 오 마이 갓. 콩 먹으면 키커요? 아 진짜 아니 런진 씨 잘하는데요? 어 콩 먹으면 키커요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2021년이고 네. 이제 성인도 이제 되고 했으니까 이제 어른 버전으로 2021년 버전으로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 한번 부탁드려요. 이 카메라 보시고. 네. 예. 콩 먹었는데 키 안 크던데요. 지금 프로젝트에 아니 계속 키 크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예. 아, 우리 천나 씨 네. 귀엽게 한번 됩니까?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 귀여운 버전 됩니까? 귀엽게 바로 갈 수 있죠. 콩 먹으면 오케이. 네. 콩 먹으면 키 키 크는 거예요? 아 귀엽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예. 아 런진 씨 중국어로 됩니까? 콩 먹으면 키 크는 거예요, 귀엽게? 출도도 화장 그마. 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아니 광고 모델로 진짜 네. 애기 때부터 네. 이때는 어머님이 좀 힘드셨겠어요. 같이 늘 다니고 네, 하면. 맞아요. 그죠? 촬영장 직접 같이 가주시고 그렇죠. 했었어요. 자기 다섯 살 때 목소리 지금 들으니까 어때요? 와. 이게 맞나 싶어요 제 목소리가. 아 그때 NG 여러 번 났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한두 번에 찍었어요 금방? 그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걸 너무 싫어해 갖고 촬영장 아이고. 가면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카메라도 있고 그렇죠. 막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애기였구나 그냥 애기. 네 그냥 애기였어요. 진짜. 그러다가 진짜 너무나 그냥 정직한 아이로 잘 컸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런진 씨가 얘기했나? 네. 아니, 누가 얘기했지? 우리 제노는 아, 정말 정직한 맞아, 맞아. 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직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맞아, 또. 진짜 너무 잘 컸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광고에서 우리 NCT 드림을 만나볼 좋아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헬로 드림 NCT 아 N행 시장이나 런진 씨 차례입니다. 이제 이거 사실 뭐 엄청 이거는 유명한 컷이라서 저희가 박지성으로 3행시에 도전했는데 박부터 대박 나거든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 박아 머리 박아 런진이 형 5점 만점에 3점 오. 이유는 나를 당황스럽게 했어. 아, 지성 씨야 립싱크 너무 잘해줬어 아, 지금. 어. 딱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아니 근데 5점 만점에 5점을 아, 주셨어요. 이제 3점을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 아니 근데 한국어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금방 왜 갑자기 바가가 아, 떠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저는 아, 한국 영화도 되게 많이 봐가지고. 한국 조폭 영화에 많이 나와요. 조폭 영화라 하기에 굉장히 다양한 영화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한국 영화에 많이 네,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게 학교나 옛날 학창 시절 때도 선생님이 잘못하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옛날 학창 시절에 박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선생님들 옛날에. 멘트예요. 박아. 도시락 다고 단 갖고 다니는 그런 뭔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 딱 떠올로. 야, 근데 나는 런진 씨를 가끔 보면 한국 사람 맞아요, 같은 진짜. 게 맞아요. 예전에 제가 제비하고 참새를 구분하더라고 런진 씨가. 나 그래서 아, 네. 야, 그걸 어떻게 사실 그냥 새 그냥 비슷하게 생각해. 그걸 다 구분하고 속담도 많이 알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뭔가 예능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K-pop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알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많이 늘어요. 맞아요, 진짜 잘 맞아요. 그렇죠. 이런 문화들이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한국말 잘하지만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 가장 나의 한국어를 많이 도와준 멤버 누가 있어요? 오,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아, 지성이.
지성이 네,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런진이가 아, 단체 그 아, 방에 네. 가끔씩 쓰면 네.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내가 고쳐서 아, 맨날 맞춤법. 그거 맞춤법 고쳐서 다시 보내. 아,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럼 맞자 이렇게 써요. 그렇지. 예를 들면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은 네. 포인트는 제가 하고 있는 요 주제인데 아. 지성이가 갑자기 형 맞 자예요. 그렇지. 사실 아. 저는 약간 이게 하나의 개그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네. 하면서 약간 꽁트처럼 아. 막 맞아요.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 너무 웃겨요. 진짜. 아니 그러면서 또 한국말이 느는 거죠. 네, 진짜 아, 늘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 마크 씨한테 다리를 아 맞아요. 차여가지고 이제 오늘 마크 씨가 없어서 마크 씨에게 많이 못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다리 괜찮은지. 다리 아니 사실 그때 인기가요에서 왜 그렇게 네. 그냥 세게 찬 거야. 이게 구두의 힐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추다가 마크 형이 애드립을 치고 와가지고 원래 쓰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서가지고 탁 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떡해. 근데 어떡해. 너무 아프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파트는 다 하고 마크 형이랑 눈 마주치면서 너무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탁 찬 순간 너무 아파요. 옆에 차서 힘이 아. 팍 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조금 아프거든요. 약간 얼얼해요. 근데 오. 너무 좋은 추억이 여기 박아가지고 예.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도 관리 잘하시고 네. 뭐 약 같은 거 좀 바르세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노 씨랑 재민 씨랑 신발 맞춘 거 얘기 좀 해줘요. 어떤 신발을 맞췄죠? 신발 뭘 맞췄죠? 아니 근데 은근 다들 똑같은 신발 많더라고요. 어, 맞아. 아. 일부러 맞아. 맞춘 게 아니라 아니 오늘도 봐봐. 커플로 지금 의상 컬러도 그렇고 아니 진짜 막 9년째 아니 입사 동기부터 9년째 두 분 네. 아, 예. 아, 그 아마 이게 신발을 맞춘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제노한테 신발을 생일 선물로 많이 사줘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제가 정말 뭐 어떤 신발은 정말 생일이라서 사준 거고 어떤 신발은 제가 신으려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해외 배송이어서 네. 4월 그 딱 거의 맞춰서 아, 제 생일이 생일에. 가까워져서 네 그래서 미리 그냥 줬어요. 그래. 근데 대부분 거의 그날 준 적이 없어요. 아. 딱 그 전 그 전에 전에 줬어. 근데 맞아요. 사실 제노 씨 카드로 22만 원씩 긋고 그러면은 재민 씨 선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샌드위치인가? 그래 샌드위치. 예, 스테이크 먹는다고 제노 씨 카드 가져가서 22만 원 긋고 그랬잖아요.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고 받는 사이니까요. 네. 그리고 지성 씨는 네. 우정링 잃어버린 거 그거 아이고. 어떻게 그거 다시 예약한 거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곧 있으면 어? 제가 찾으러 갑니다. 네. 너무 다행이다. 아, 예약했어? 네, 아, 예약했어요. 예. 너무 다행입니다. 그 나중에 꼭 찾기를 바랄게요. 네, 예. 뭐 사실 너무나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시즌 여러분들 맞아요. 감사드리고요. 예, 잠시 후 광고 뒤에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NCT 드림의 번지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3896님이 제노 런지니까 컬투쇼에서 부른 번호로 복권 5,000원 된 거 아는지 와. 궁금해요. 와. 진짜 신기한데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그때 그냥 부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부른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는 맞아요. 지금 생각나는 숫자를 다 불러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오늘도 한 개 세 개 아니 오늘 하나 더 좀 불러주고 가세요. 우리 천노 씨가 그러면... 복권 사고 싶을 복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천나 씨 복권 사고 싶어요? 네. 여섯 개 숫자니까. 그렇죠. 누나까지 해서 이렇게 한 명씩 가는 거 어떨까요? 우리 런진 씨는 진행해도 되겠다 이제. 와, 근데 한 개씩 불러주세요. 네, 저는 일단 17. 네. 하고 6. 1. 7. 39요. 오. 39 할 수 있어. 아, 나 뭐 하지? 20만. 지금 딱 떠오르는 숫자 바로 하시는 게 27. 제일 맞으실 거예요. 딱 떠올랐어. 27.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17, 6, 1, 7, 39, 27. 네, 나중에 당첨되면은 네, 문자 꼭 여러분 주시고요. 좋아요. 오늘 오드림 저하고 처음 같이 했는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와, 진짜 너무 고마우신 것 같아요. 너무 저희 너무 얘기 많이 잘 알아주시고 네.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성 씨 어땠어요? 진짜 다음에 꼭 또 나오고 싶은 맞아요. 네, 지성 씨 나중에 꼭 나와요. 진짜 꼭 나오고 싶어요. 천나 씨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나올게요. 천나 씨 헤어 항상 컬러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또 해보고 싶은 컬러 있어요? 그
약간 좀 어두운 black red. 아, 어두운 black red. 와인 색깔. 버건디 버건디. 네. 어, 멋있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우리 재민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수현의 러브 게임 전설입니다. 아, 감사드려요. 아유, 제노 씨. 저희 다음에 또 앨범 나오거나 활동할 때 꼭 칠드림으로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칠드림 맞아요. 다음에 우리 칠드림으로 만날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보는 라디오 보시는 우리 시즈니 여러분께 시즈니 사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둘, 셋. 시즈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